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른바 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시설에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는 좀 제한을 걸겠지만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지 않겠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력을 잡았다고 네. 친다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이제 봐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가드레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들 중국에 이제 투자도 못하고 공장 증설도 못하고 또 판매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가정을 하다가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런 이제 좀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드레일 조항들 발표된 거 보니까 핵심은 이제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또 반도체에는 이제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전체 랜드 플래시의 약 한 40%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RAM의 약 40%와 랜드 플래시의 약 20%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사실 미국이 제시한 범용 반도체보다는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생산 능력을 이제 제한받게 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이제 최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구형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이제 주로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이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원재료인 둥근 원판을 웨이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웨이퍼 기준으로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나라에서 반도체 기술력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향후에 중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도 손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사실 이제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은 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첨단 미세 공정이 가면 갈수록 이 웨이퍼 한 장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양이 크게 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사실상 이 5% 제한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업계 대부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이 원래는 이제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도 나와서 올해는 진짜 이 반도체 쪽 업황에 보릿고개가 또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이제 사실상 지금 금지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1년 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올해 이제 10월에는 또 그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미국의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국 공장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역시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만 지금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불확실성이 거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포함해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지금 정부 좀 지원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K 지금 칩스법이 완전히 지금 진행되고 나서 좀 이후의 움직임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니까 K 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이슈들은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해외 주요 국들은 시설 투자라 든지 연구개발비, 뭐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서 자국 기업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국 내에서의 투자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대규모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 많이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투자액들이 해외로 쏠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내 투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K-칩스법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K-칩스법의 사실 가장 큰 우려가 그런 모든 혜택들이 중견이나 대기업 쪽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또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정책 보완 역시도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이 지나는 만큼 또 골이 깊은 만큼 또 많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계속 반도체 내지는 장비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추세 전환이 또 시작된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먼저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반도체 관련 이슈들은 많이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브리핑을 제가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삼성전자 일단은 브리핑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 잠깐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SK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진짜 올해 1분기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자 전환이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보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22년도 대비해서 매출액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 역시도 줄어든 모습 보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전이랑 휴대전화 사업부가 실적을 좀 견고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면서 다행히도 대규모 영업 손실 우려는 좀 꺾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이제 업황 침체에 다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보시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이제 1분기에 3조에서 약 4조 가량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제대로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따졌을 때도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 내에서도 재고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의 업황과 대규모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은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한 법안들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또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도 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PBR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 정도 됩니다. 약 1.2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삼성전자의 그 저평가 국면이 약 1에서 1.5배인 수준을 감안을 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특히나 지금 6만 원대 이 구간은 매수 메리트가 아주 지금 강력하게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쌤 방송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주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언제 매수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6만 2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는 무조건 1차 매수를 하셔라. 네, 분할 매수 중에서 1차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6만 2천에서 5만 8천 원 구간에서 1차 매수 분할로 진행한다고, 1차 매수만 분할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평균 단가가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딱 지금 매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이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 구간에서는 무조건 좀 1차 매수라도 발이라도 좀 담그시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 K-반도체 칩스 법안이 일단 통과됨에 따라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진짜 못해도 빠르면은 올 하반기 이내에 7만 원 전후 구간까지는 예, 무조건 예, 반등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까지도 봐야 되는 예, 주식이긴 하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7만 원대 구간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차 매수 해놓으시면은 수익 구간이 그래도 지금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8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주가 회복세 충분히 저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흐름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좀 유통사들 위주로 중소형 종목들 한번 빠르게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의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 유통회사가 네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SAMT, 무신전자, 신성반도체, 미래반도체. 그래서 미래반도체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회사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었고, 또 특히나 지능형 메모리가 최근에 이제 AI 기점으로 해서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이 미래반도체가 시장에서 상장했을 때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가상 움직임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또 추세에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000원 부근에서 18,000원대 구간 횡보세만 보여주더라도 이 종목 움직임 추가적으로 저는 흐름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사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SAMT라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미래 반도체보다 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오랜 연을 맺어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반도체 내수 판매를 위해 세운 자회사로 또 출발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유통사업체를 원래 한 4개 정도 이제 운영을 했다가 한 네. 군데를 정리를 하고 그 이제 일감들을 다 지금 SAMT에다가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사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에도 사실 연간 실적을 2조가량 유지해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 횡보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저는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2,600원대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전환의 그런 반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서 이 종목까지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관련 또 수혜주 낙수 효과를 받는 유통사로 흐름 같이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